우리에겐 아직 멀고도 낯선 미지의 땅 파파뉴기니. 원시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그곳은 자연을 섬기고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순수한 영혼들의 나라입니다. 남태평양 6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을 품고 있는 바다의 나라 파푸아뉴기니. 그 세 번째 여정은 거친 파도 위에서 삶을 일구며 살아가는 바다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린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 뉴기니. 현재 섬의 서쪽은 인도네시아 영토고요. 그 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파푸아뉴기니입니다. 오늘은 이 섬나라의 관문이자 수도 포트 모스비를 찾아가 봅니다. 파푸아뉴기니 남부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포트 모스비. 개척자의 이름을 딴 인구 30만의 이 도시가 바로 파푸아뉴기니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도시 어느 곳에서나 남극의 바다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이기도 하죠. 맨 처음 발길을 멈춘 곳은 킬라비치. 이 작고 고즈넉한 해변에서 포트 모스비의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곳에 유명한 섬이 있다길래 찾아가 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포트 모스비 해안에 있는지는 The people there are very skilled in fishing. They rely, they're like plenty of fishing methods they use to catch fish. And they catch turtles, they catch sharks, they catch big coral fish, reef fish, sea cucumber, you know. So that's why the name fisherman is very popular. 이 일대에서 가장 이름난 어부들의 섬을 찾아가는 길. 파도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물고기 떼가 이 방향을 반겨줍니다. 포트 모스비의 앞바다는 천혜의 어장이라는데요. 바다를 보니 수궁이 가더군요. Amazing. Wow. 마치 거울을 비춘 듯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바다. 워낙에 이제 물이 투명하니까 바닥에 지금 바로 그냥 정말 손 집어 넣으면 닿을 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는 물빛입니다. 포트 모스비를 떠난 지 40분 정도. 드디어 피셔맨 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부들의 섬이 아니라 아이들의 섬이라 생각이 들 만큼 수많은 꼬마 친구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정말 뜻밖의 환대. 이쯤 되면 톱스타 부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대적인 환영식을 하잖아요. 마을 청년 조엘의 안내로 피셔맨 섬에 들어서는데 해변에 웬 돼지우리가 보입니다. Made the cage for the pigs on this side. Okay, on the seaside because of high tide. Huh? At the same time, we can clean the houses. Ah, I see. It's also like easy for the people to come and clean. Okay. And wash the pig. On the seaside. 바다 덕분에 사람들은 우리 청소 안 해서 좋고 돼지는 깨끗해져서 좋고
일석이조죠. 현재 천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피셔맨 섬.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불과 70여 년 전 조엘의 할아버지 때부터랍니다. This is my grandfather. My name is Onokeaole. Father, may you rest in peace. Ah, that's the language from Hula. Yeah, that's the language Hula. Okay. 호트모스비 동쪽에 있는 어촌 마을 훌라에 살던 어부들이 서로의 터전을 찾아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섬이었답니다. 멜라나시안 피플들이 전부 쪽배 몸을 유지하고 이렇게 섬에서 섬으로 건너서 이 거대한 태평양 지역을 전부 그 사람이 사는 곳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바로 그렇게 끝없이 새로운 섬을 찾아서 길을 떠났던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겠죠. 그냥 섬이란 뜻의 모켈레로 불렸던 무인도. 하지만 이제는 고기잡이 명수들이 사는 어부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작업이 한창이신 이분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작살 전문가라고 하네요. He's an old man making fish for his children. Ah, children? See, catch the fish, the children. Like David said, 17. 17, but oh, okay. Small children? They start. They also go? They just start here. From around the seashore and then... 이 섬에 뿌리 내린 선조들처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며 천상 어부로 자라고 있습니다. 마을을 돌아보다 만난 이곳은 피셔맨 섬의 초등학교. 아침 방학이라 학교 문은 닫혀 있었는데요. 모래바닥에 책상도 없는 교실이지만 섬마을 아이들에겐 꿈을 키우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학교 앞 운동장, 주엘이 상의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자 옆에 있던 녀석도 덩달아 옷을 벗습니다. 그러자 뚝딱 축구 골대가 만들어졌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된 피셔맨 아일랜드 배 축구 대항전. 조엘과 제가 편을 나눠 대결을 벌이는데 이거 초반부터 조엘 팀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 모래밭이다. 되게 힘들고요. 이제 얼마만에 해보는 축구입니까? 얼마만에 해보는 동네 축구. 치열한 접전 끝에 드디어 선제골을 넣은 우리 팀! 하지만 기쁨도 잠시. 조엘에게 그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사이좋게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섬 최고의 어부들을 찾아갔습니다. David. My name is June. Your name is David. Okay, nice to meet you. Wow. This is a fishing gun. Yep. Wow. Hello. Okay, June. From Korea. And you? Manu. From America. Yeah.